저번에 요 스타렉스 우리 대화주술 마트공학 듣기로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은 요거 블록 잡아주시면은 요거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전동드릴. 가정에 쓰는 전동드릴로 요 앞에 요런 이제 헤드 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되게 저렴하게 팔아요. 3,000원, 4,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다시 요거를 말끔하게 만들어 보려고 오늘 좀 촬영을 하게 됐어요. 저번에는 저기 절반의 성공을 했는데 오늘은 요걸로는 이건 다시 해보자. 회전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 자, 요거 가정에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요 드릴에다가 전동 드릴에 여기 마트에서 파는 이런 패드 여기 부착을 해서 이제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차량용 12V 광택기로 하다 보니까 이제 RPM도 좀 안 나오고 성능이 좀 약했어요.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그거보다 220V로 돌아가는 거니까 보면은 파괴력이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로 한번 오늘 저번에 저기 절반에 성공한 거랑 저번에 못한 여기 왼쪽 문까지 해서 한번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컷. 일단은 깨끗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우리 주은다 전무님이 아주 땀 뻘뻘 흘려서 고생해 주셨는데, 이쪽이랑 이거 단순히 비교해봐도 지금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뭐 완전 새 제품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뭐 안에가 혼이 들여다 보여요. 지금 눈을 가지고서는 무슨, 저기, 노미장 걸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백내장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 뭐, 이거 뭐 닦아도, 닦아도 이래요. 그냥 저번에 한번 해서 조금 나아지긴 한데 확실히 그래도 여기 속도가 나오는 광택기로 그냥 돌리니까 확실히 깨끗해지네요. 이 정도면은 뭐 되게 아끼시는 차에는 추천하진 않고요. 그래도 집에서 좀 내 차가 주말인데 시간도 좀 남고 내 차가 조금 나이트가 불안한 것 같은데 큰 돈은 드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해서 한번 어렵지 않아요. 저 그냥 살살살살 해가지고 애기달래듯이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컴파운드를 하면서 빌면 되니까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끊어. 이쪽에, 이쪽에 보시면 이게 저번에 작업한 거예요. 근데 12V 광택기로 작업을 했었는데도 원래 상태보다 한결 나아졌는데도 지금 보시면 이게 도장면은 아니지만 플라스틱이 되게 뿌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 작업한 데는 뭐 완벽히 말끔하게 되진 않았어도 그쪽에 비해서 일단은 뭐 가정에 쓸 수 있는 전동 드릴로 했다는 걸로 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도 좀 더 짧았고요. 저번보다 시간도 더 적게 들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가 전문 장비로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남으시고 내 차가 좀 오래됐는데 돈 드리긴 싫은데 뿌연 눈이 별로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결과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